짐 뺄 때 안 된다, 현자 아빠. 하루 감자를 아홉 박스에서 열 박스를 하셨대요. 지금은 근데 한 네 박스를 뿌린 거죠. 5천 원 자리는 감자 5천 원 고맙습니다. 여섯 개 3천 원입니다. 5천 개 드릴까? 감자 이제 옥수수 이거는 시간을 봐서 산 거든요. 그러면 다시 좋아요. 강원도 감자예요. 봄에는 제주도 감자 쓰고요. 요즘에는 이제 제주도 감자 끝났으니까. 옥수수 삶을 때는 사카리, 감자는 설탕만 넣고. 1,000원씩이요. 또 큰 거는 1,000원이고, 요것도 4개 3,000원짜리. 예? 어떤 거? 지금 요는 거, 요는 가세요. 요 어떻게 버려지면 맛이 있게 보이는 거. 안 그러면 작은 거 드릴까, 예? 어머나, 동그란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니가 옛날에 산나물 지리 산나물 하고 내가 애들 어려워하니까 처음에 못 살아가지고 그런 어머니 해봐라 이래가지고. 어서 오세요. 야은 거 뭐? 아 손님 저가가 팔아야 돼. 나 큰 거 팔아주면 안 돼. 세겠네. 이 한 짐이 나가야 이게 거부란 게 있고 맛이 있습니다. 이게 한 짐이 안 나가면 안에 물기가 제대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. 안주도 말 그렇고. 그래 옆에 그 아줌마가 감자 한 박스 가져와봐라. 삶아가 쌍으로 나 할 줄 모르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가봐라. 그래 아줌마 가르쳐 주는데 뭐 처음에 삶아줄 때 하니까 아까워 사서 깨집히더라고 이게 까보니까. 애지 있으면 아까워 사서 나는 이제 살살이 까부르니까. 그러니까 또 분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 이제 매 까불어 분이 나고 이런 식으로.